아, 우쭐 선수는 이번에도 일단 곡궁을 가져가긴 했네요. 근데 아까 곡궁 가서 조금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뚜두 선수는 이제 벨트 스타트를 했죠. 뚜두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랑 좀 전략을 좀 다르게 이제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지팡 위주로 플레이를 한 반면 오늘은 좀 이제 벨트나 여눈, 네. 자, 이런 렉사이. 것도, 네, 렉사이. 돌연변이가 이제 뭔지가 또 중요하겠죠. 맞아요. 뭔가요? 오, 나무 정령이네. 변신. 아, 네. 변신이군요. 변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첫 증강체에서 이제 골드 증강이 나오고 네. 초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강이 나온다. 그러면은 되게 위력이 상당하거든요. 오늘 나루 나와서 뭔가 타격대 위주로 가면서 잘 뭉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곡궁도 먹었기 때문에. 아, 오, 자 증강 볼까요? 네, 어? 이번에도 첫 증강체가 이제 실버 증강체죠. 예. 네. 자, 경량급에다가 3회기뜨님 약점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무난한 건 이제 약점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우중 선수가 또 승부수를 꺼내려면은 또 1, 2번도 괜찮거든요. 개인적으로는 2번 먹고 네. 조금 3코 위주에서 3코의 삼성 위력도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무난한 예, 약점이죠. 오, 뚜두 선수, 뚜두 선수도 거의 비슷하게 네. 나왔네요. 해적을 제외하고는 네, 네. 두 개가 동일한데. 일단 해적은 뚜두 선수가 선호하는 지각이 아니라, 네. 네, 안 하겠죠. 약점, 네, 두 선수 다 이러면 또 비슷한 구도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 이제 알터넬 선수, 이성이 몇 개죠 이거? 기대다가 구인수도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이성이 두 개네요. 이거 뚜두 선수가 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한양의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라인이 예, 너무 강력하죠. 혹시 준비하신 건가요? 즉흥인가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 제가 하는 말이니까. 이성 대 이성입니다. 네. 좋네요. 근데 너무 세게 맞았어요. 자, 그래서 한 마리도 정리를 못 해준 뚜두 선수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10골드 있죠. 네. 지금 우중 선수가 지금 타격대 쪽에 되게 기반이 잘 잡혔거든요. 템도 좋아요. 네. 저거. 이거 오늘 보면 아까 11회 같은 거 안 해도 나는 우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우중 선수인데 과연 자존심을 버리고 11회를 선택을 해서 1등을 차지할지. 11회가 네. 워낙 좋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11회 안에서 8등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든 좋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좋으면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알터넬 선수를 이제 이번에는 우중 선수가 만났는데 지금 알터넬 선수도 구인수로 만든 거 보니까 약간 11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구인수를 네. 일찌감치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승리. 네, 많이 줄여줬어요. 이러면 오히려 좋죠. 맞아요. 자,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면서 연패 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뚜두 선수도 10골도 이자만 본체로 일단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뚜두 선수도 이러면 기분이 좋죠. 살살 맞아서. 예, 네. 좋아요. 확실히 근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웬만해서는 그 BF랑 지팡이 아까워서 총검 선템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좀 타이트하게 네. 가네요, 확실히. 자, 이러면 이제 뚜두 선수가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5레벨을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20원 이자를 봐줘도 되는데 네,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즈리얼까지 지금 한 마리가 나와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연패 시점이다 보니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고요. 자, 아 오랜 만나기 오랜만에 안 빌었는데 이게 네, 구범스 선수인데 야 거결도 만들어놨어요. 네, 암살자들이 또 이성 카사들을 먼저 타겟팅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진로가 없어요. 안 되네요. 이거 너무 카사들 네. 정리 안 됐고 아프죠. 아 이거 네, 최전방기도 거결을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레오나도 잡질 못했습니다. 자 이쪽도 아슬아슬하게 이거 이겼네요. 네, 우쭐 선수는 승리를 했네요. 네, 연패는 이어나가질 못했고요. 네. 네. 대거 만화 정도 가지고 있었던 네.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갔네요. 네. 초가스가 나오자마자 그쵸? 바로 이제 구원을 만들어주고 좋네요. 네, 이 선택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항상 TFT를 즐기다 보면은 항상 저 이런 모자랄 때 꼭 져요.
아 그거. 네. 어 근데 이겼어요. 예 이거는 좋죠. 나이스. 예, 다행이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편안합니다. 저 1볼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아, 네. 그 볼드 좀, 격차인데. 네 신경이 좀 많이 쓰였는데 이러면 TXE 선수도 지금 5연패인가요? 어, 뭐 많이 네. 아니 TXE 선수는 근데 한 방 있는 게 계속 연패를 그렇죠. 타다가 훅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만만하게 봐서 안 됩니다. 5연패인 선수가 지금 두 명이죠. 일단 5연승인 선수는 한 명도 없고 맞습니다. 구범수 선수가 이제 2-1 라운드를 패배하고 지금 4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들 이거 2원짜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직스를 줬네요 또. 이러면은 그냥 코르키를 팔고 이자를 보겠죠. 네. 네. 웬만하면 살살 맞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다행히 오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 아이템 상황이 일찌감치 브릿을 만들어 두고 있었던 네, 선수와의 좀 매치업이 성사가 됐었고 암라인? 어 그래도 암라인은 잘 지워가고 네, 있네요. 여기서 초가스가 스택을 좀 먹어주면 좋겠는데 뽀삐! 먹을만하죠! 뽀삐까지! 너무 잘 다졌죠? 자 하나 더 네 그렇죠. 이렇게 지워나가고 있고 미즈리얼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계속 구인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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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스가 입은 벌렸지만 먹질 못했습니다. 네, 삼키기 전에 죽은 모습이고요. 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했습니다. 3-1에서 초! 아. 가스는 나오지 네, 그렇죠. 오! 오! 야 여기서 리얼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예. 자 2성 초가스. 그래도 요들로 돈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53골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욱줄 선수고 나르페어는 아직 완성은 안 된 채로 계속 들고는 갑니다. 자 상대방 이제 리오리 선수는 지금 백스가 2성이 나온 상태에다가 꼬마거인까지 나왔네요. 자 지금 또다시 먼저 안쪽 라인이 지워서 또 던졌는데 아, 저게 안 좋네요. 백스가 잘 버텨요. 이성이라 단단합니다 백스 역시. 네. 자 두두 선수도 초가스가 너무 세게 예. 아 오래 버티긴 했지만 그렇죠. 어 그리고 뒤집개가 하나 더 있네요. 네 27까지 떨어져 있는 TXE인데 네, 이거 TXE가 뭔가? 설마 또? 어 이러면은 가져갑니다. 이거 대자연의 힘 예. 전략가의 왕관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는데요. 이다 보니까 네 언제 써야 돼요. 네 그럼... 이제는 골드를 풉니다. 7레벨까지 자, 올린 채로 한번 돌려볼 지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말자까지 투입. 카직스 나와야 되거든요. 카직스는 하나를 찾을 때까지 이제 돌려도 괜찮고. 그렇죠. 네, 한번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7레벨은 만들어놨고요. 남은 골드가 44골드. 네. 어 여기까지만 하나요? 네, 여기까지만 지금 할 것 같은 뉘앙스긴 하죠. 예, 말자에게 총검까지 일단은 네.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이제 빨리 119 불러가지고 꺼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네.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상대가 우쭐 네. 선수인지 이제는 뚜두 선수가 연패를 좀 끊어주긴 해야 돼요. 맞아요. 더 맞으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죠. 뭐 해보기 전에 쓰러지거든요. 자 그래도 말자 투입시키면서 나름의 데미지를 자 한 개 넣어주고 있긴 한데 한 마리만 더 예 이러면은 그래도 네. 하나 더 마지막에 잡아내면서 TXE 선수를 이겼어요. 오? 그리고 이제 두 선수의 연승이 지금 끊겼고 어 근데 이거 TXE 선수 총검을 만들어줬네요. 자 여전히 54골드는 들고 갑니다 뚜두 선수. 어 그들만의 싸움? 아 네. TXE와의 매치업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뚜두 선수가 이겨버리면은 예. TXE 선수는 거의 8등 확정이라고 봐도 돼요. 자 하위권 싸움입니다 지금. 지금 54골드 대 0골드거든요. 호가스가 일단 잘 버텨주고 있고 모렐로 붙이고 있긴 한데 저기도 유지력이 좋아요. 그렇죠. 아. 골드를 아끼고 있는 뚜두 선수고요. 어, 골드를 모두 풀어놓은 TXE와의 매치업인데 자, 아 초가스! 구원! 아, 이거 너무 좀 자, 어, 너무 세게 잡는데요? 아파요. 어 잠시만요. 자 이러면 19까지 떨어집니다. 네. 어허 10연패 알리스타. 알리스타 일단 거신 네, 네 말자의 초가스 오, 오, 알리스타가 여기 붙었는데요. 오, 카이사가 한 마리만 아, 알자라는 코는 아니 네, 쓰기 좀 애매하긴 해요. 오돌연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자 오돌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번 더 돌리나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저까지 좀 빼줬고 앞쪽이 워낙 든든해요. 방어템이 잘 갖춰져 있는 뚜두 선수이다 보니까 견디긴 잘 견딥니다. 아니, 그리고 또 추방자에다가 나무정령 돌연밴드다 보니까 잘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자 알리스타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초가스 체력이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 오! 좋습니다. 진짜 묵직합니다. 여기서 카이사 나오나요? 카직스라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도련변이 오도련변이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초마스 3장? 6개까지 모아 네.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구스와의 대결인데요. 자, 중앙쪽 이번에도 먼저 띄우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아, 잘 버텨요. 그런데 네, 알리스타도 지금 이성이 됐기 때문에 되게 안그렇죠 든든하죠. 자, 한 번 더 쿵쾅 두 명을 띄워내면서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정리에 들어갑니다. 아, 이러면 뚫렸어요. 이재열까지 정리 가능합니다. 가요. 먹어요. 네. 주택 무한으로 쌓죠. 1승 졌어요. 네, 3연승. 네. 뭔가 완성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불안해요, 여전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기점 같아요. 이제 이 4-6 라운드가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라운드 같습니다. 여기서 지냐 이기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등수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승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쭐 선수와 대결이네요. 근데 우쭐 선수가 지금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러면 뚜두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아, 이래이래 뭔가 좀 찔러보지만 네. 알리스타가 워낙 잘 버티고 있고 그렇죠.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앞쪽 라인이 잘 버티니까 말자가 네. 스킬 계속 돌려봅니다. 그런데 이럴리아가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근데 초가스한테 네. 붙으면 못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모렐로도 묻었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뚜두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고 좋아요. 네. 5연승. 오! 이야! 삼성 초가스 잘 받았죠. 완성됐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리롤 기대값이 이제 카직스랑 카이사 딱 하나만 나오면은 사실 네. 9렙을 가도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한데 나왔어요. 네. 지독하게 안 나왔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나오면서 오도전 변이까지. 네. 자, 우쭐 선수는 TXEY의 대결인데. 네. 자, 적은 체력으로 여전히 버티고 있는 TXEY의 대결이에요. 자, 1을 2성 찍었죠. 그렇죠. 그래도 잘라내면서 1을 2. 그래도 잘 찔러주는데요. 예, 너무 잘 좋아요. 후반까지. 후반까지 잘 찔러주고 있습니다. TXEY 체력이 간당간당하죠. 이거 예, 상당히 있어요. 아유, 징크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딱 CC 걸리면서 딜로스가 있었는데 그쵸. 좋은 싸움 구도가 나왔었죠. 아, 네, 이거 이러면 카이사 빨리 죽어야 돼요. 이거 카이사 죽어야 돼요, 빨리. 자, 스킬 한 번 더 돌리고 있긴 합니다만 초가스가 버티면서 그리고 말자가 정리합니다. 자, 쿠범스도 마무리. 개인적으로 뚜두 선수는 3경기 끝나고 나서 18점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렇죠. 경기 잘 풀어내고 예. 앞 경기도 3위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좀 위험한 순간을 잘 넘겼기 때문에 확실히 전투가 좀 쉬워 보입니다. 알리스타가 이번에도 너무나 잘 찍었고요. 네, 초가스가 지금 체력이 뭐 깎이질 않아요. 예, 알터나요 지금 11 체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슬아슬한데요. TXE 선수가 8승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아, 그러네요. TXE가 마무리가 되고 구범스가 5체력 그리고 말자와 초가스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초가스 안 죽죠? 그렇죠. 무한스테 이거는 네, 살긴 살았습니다. 네. 자, 일단 페어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전투를 다시 한 번 더 펼쳐야 되는 우쭐 선수입니다. 장막이 안 맞았어요. 장막이 리오리 선수랑 만났는데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장막 위치도 약간은 아쉽고요. 왼쪽 사이드로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리오리 용발? 선수 첫 진강체가 마법공학 그 이제 주문력 쌓는 진강체기 때문에 이거 이렐리아 맞거든요? 자, 그래도 갈리오가 갈리오가 잘 끼어내면서요. 이렐리아가 정리하면 돼요. 이렐리아가 그런데 와 이게 예. 이온 충격 기준 쓰인 삼성이 맞아요. 이렇게 풍열 한번 쏘니까 없어졌죠. 네, 아 루시안까지 잘 찔렀었는데 구스 선수랑 매치업인데 네. 구스 선수 지금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죠. 오, 자 CC는 그래도 항상 잘 들어가고 초가스? 있습니다. 약한 건 아니에요, 뚜두가. 그렇죠. 잘 네. 버텨줘야 돼요. 자, 직전에 한번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약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초가스가 죽겠는데요. 버텼어. 뒤쪽에 안 돼. 11루가 안 돼. 11루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와. 여기서 와 1점 차이로. 네, 체력 1 차이로. 1등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네요. 이러면 9점 됩니다. 장마는 좋아요. 네, 18포인트에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빵주로. 자, 이렐리아가 잘 찔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시비르가 그래도 계속 뒤에서 던져보긴 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됐고요. 이렐리아가 아직은 살아있지만 갈리오가 이성이 떴지만 네. 구스 선수의 시비르가 너무 강력하네요. 맞아요. 시비르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 결국에 앞쪽 라인조차도 뚫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우리 선수는 여전히 연승 중. 체력 상황도 다른 두 선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유가 확실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멸망전입니다. 아, 그러네요. 여기서 멸망전이네요. 지는 선수는 3등이에요. 단체 대매치. 네, 거기다가 지금 시너지도 똑같이 6타격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네, 자 이번에 브람스 캐리 뒤쪽 딜러진 쪽으로 잘 들어가긴 했는데요. 아, 이렐리아 건대해가지고. 아, 예, 맞아요. 어. 시비르도 지금 수온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네, 중국 선수가 이제 이번 매치는 1, 2등으로 가져가겠네요. 그러네요. 네. 아, 바로 직전의 위치를 오른쪽 끝으로 바꾼 리우리 선수인데요. 자, 이런 당겨지는 건 브랜드고요. 갈리오 용발이 있어가지고 네. 빨리 정리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한번 딜로스. 네, 잘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비르가 계속 때리고 있긴 한데 딜이 지금 말이 안 돼요. 루시안이 이게 너무 세요. 예. 이러면 마무리가 되네요. 됩니다. 자, 리우리 선수가 두 번째 매치에서 1위를 기록하게 네. 됐습니다.